반갑습니다. 낚시 머신입니다. 오늘은 하추자도에 위치한 사자머리 맞은편에 병풍여에 내려 있거든요. 한 약 2, 3개월 전에 한번 내렸던 그 포인트인데 지금 제가 또 내리게 된 이유는 바람 방향과 물때를 고려해서 이쪽 자리를 한번 선택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박미역섬 쪽으로 한번 가봤으면 했는데 그쪽까지는 심한 너울과 좋지 못한 이 기상 속에서 일단 좀 안전을 유의해서 약간 높은 자리 그리고 비방 낚시하기 좀 편한 자리로 한번 오게 됐어요.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한 마리의 돌덤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기가 입질을 하는 그런 돌이나 턱이나 그런 데를 찾아서 집중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 축축하다. 축축해. 어제까지도 날씨는 좋았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추자도로 향하는 배들이 없었어요. 오늘도 나오는 도중에 이제 해경에서 전화가 와서 출항을 못할 뻔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포인트에 하선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덩치급 돌돔 한 수 올려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한 물색과 떨어지는 수온 탓인지 미약한 입질만이 간헐 쪽으로 찾아온다. 해무가 없어지면서 조금 더 시원한 입질이 찾아온다. 바로 그때 쏜살 같은 챔질을 해본다. 멘진가 보다. 아닌데 돌돔 같은데 돌돔이다. 맞아. 아, 딱 입질 약자에. 입질 약아. 아이고. 와서 뭐야? 안타깝다. 안타까워. 미안해. 형님들 얘 꼬리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돌돔 꼬리가 실종된 것이다. 잘 살아라. 잡히지 마. 에. 불쌍해. 가라. 잘 가. 안녕. 불쌍해. 오전 들물 시간 내내 열심히 던져 보았지만 탁해지는 물색과 떨어지는 수온으로 미약한 입질마저 찾아오지 않자 포인트 이동을 감행해 본다.
병풍섬에서 강미역 높담 포인트로 옮겨온 낚시 머신은 오케이, 들린다. 들려요, 다시 마이크. 한번 오케이. 고군분투 해본다. 왔어? 느낌이 이상하더라. 안정되지 못한 수온 탓인지 혹돈만이 낚시 머신을 반겨주는데 여름의 전령사 돌돔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 머신 안정돼가는 수온과 살아나는 교류 탓인지 점차적으로 활발한 입질이 찾아온다. 바로 그때 힘찬 챔질을 해본다. 상용님이 안녕하세요.
잡았는데 왜 성공을 안 돼요? 신기하네. 네이버 풍류석조 티탄 받침대 피싱 스타 광주 호남 피싱 119가 낚시 머신 TV와 함께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